식목일이자 한식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해안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도 내일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모레는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경북 내륙에서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는 곳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심혈관계, 면역계에 무리가 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체온 조절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